캐리툰. 오늘은 쓰레기를 선물하는 친구 얘기를 해드릴게요. 규리 언니 친구인 나비 언니는 돈도 많고 예쁜 얼굴로 인기가 많은 언니였는데요. 그런 나비 언니에게 문제가 있다면. 자, 이거 내가 선물 받은 건데 나랑 안 맞아서 너 줄게. 우와. 어? 근데 화장품 상태가 이상한데? 혹시 이거 썼던 거야? 아, 한두 번 썼었는데. 실은 말아. 아, 아니야. 한두 번이면 완전 새 거지. 잘 쓸게. 바로 쓰던 물건을 처분하기 귀찮아서 친구들에게 버리듯 선물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규리 언니 생일날. 야! 남규리 생일 축하해! 고마워. 자, 내 선물. 야, 대박! 이거 샤넬 아니야? 헐, 역시 부자는 다르구나. 규리 부러워. 너 이것도 썼던 거 아니지? 얘는 날 어떻게 보는 거야? 그렇게 의심스러우면 지금 열어보던가. 오, 대박. 웬일이래, 유나비. 고맙다. 잘 쓸게. 그렇게 의심 없이 화장품을 쓰던 규리 언니는. 아! 무슨 일이야, 언니? 이거 유통기한 지난 거다! 유나비, 가만! 그렇게 규리 언니는 나비 언니에게 따지러 갔죠. 야, 유나비! 이걸 선물이라고 주는 거야? 유통기한 지난 거 주면 어떡해! 네가 좀 화장품 쓰고 피부 뒤집어졌다고! 어머, 규리. 왜 그렇게 화를 내? 피부에 안 좋게. 말 돌리지 마! 아, 어쩐지 새 선물 준다 했어. 돈 많으면 뭐하냐? 인품이 거진데. 거지? 남규리 저게? 어머, 진짜? 몰랐어. 미안해. 내가 이번엔 진짜 좋은 선물 줄게. 내가 그걸 어떻게 믿어? 싫어? 싫으면 받지 말고. 그 화장품이랑 비교도 안 되는 건데. 마지막이다. 내가 거지라고? 진짜 거지가 누군데. 좋아, 남규리. 딱 네 수준에 맞는 걸 줄게. 다음날. 내가 이때까지 미안했어, 규리야. 이번 건 정말 좋은 거니까 꼭 받아줬으면 좋겠어. 뭐가 이렇게 커? 여기서 열긴 너무 크니까 집 가서 열어봐. 그래. 그렇게 규리 언니는 정체불명의 선물 상자를 집까지 들고 왔죠. 과연 뭘까요? 아... 유나비! 규리야, 무슨 일이니? 응? 이건... 아, 만지지 마, 아빠! 이거 쓰레기야! 맨 이제 하다하다 요강을 주냐? 뭐 이런 애가 다 있어? 이건 쓰레기가 아니야. 어? 이건 백제시대 때 쓰인 항아리라고! 뭐? 세상에, 이 귀한 걸 어디서 가져온 거니? 어? 친구가 선물이라고 주던데? 선물? 그 친구 부자인가 보네. 이런 걸 그냥 주다니. 친구 한번 잘 사귀었구나? 저희 가족은 그 항아리를 박물관에 팔아 거액의 돈을 받았고, 규리 언니는 그 돈으로 아빠 차를 바꿔드렸답니다. 그리고 나비 언니는. 나비야, 저기 있던 항아리 못 봤어? 그 요강 같은 거? 버렸는데? 뭐? 그걸 왜 버려? 그거 할머니 유품인 우리 집 가보란 말이야. 뭐라고? 아주 혼자하고 용돈도 다 끊겨서 진짜 거지처럼 학교를 다녔다나. 친구한테 쓰레기 버리다 벌 받은 거지 뭐. 아싸, 세차.